큐텐그룹의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에서도 팀원과 위메프처럼 정산지연 사태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. 서울 강서구 소재 물류업체 네 곳과 김민석 강서구 의원은 어제 큐익스프레스를 사기와 횡령 혐의로 대검찰에 고소, 고발했습니다.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팀원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큐익스프레스가 물류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됐다며 6개월치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또 팀원과 위메프 자금이 큐익스프레스로 흘러들어갔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